자, 71초 피세요, 71초. 예, 앞에 유형 한번 생략해보고 해볼게. 구전으로 너네가 어려워하면 거기 설명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유형별로 설명을 할게요. 알겠지? 자, 유형 1번. 함수. 자, 함수라는 거 처음 배워?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들어본 적 있어요? 첫 번째, 대응이라는 게 있지, 대응. 대응. 대응이라는 거는 뭐죠? 대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집합의 원소를 짝짓기를 해주는 거야. 두 집합의 원소를 짝짓기를 해주는 거야. 그죠? 그냥 내가 임의대로 그냥 뭐 여기 X집합이 예를 들어보자. X집합이 1, 2가 있는데 여기 Y집합이 뭐 1, 3, 4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랬을 때 1, 2, 1, 3, 4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짝지어주는 거, 이거를 대응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요렇게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 대응이라고 해. 대응. 알겠죠? 그 대응을 대응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건 내가 이미 막 대응시켰지? 막 대응시켰는데 이제 조건을 걸어서 대응을 시킬 거야. 알겠죠? 그 조건을 수학에서는 기호로 F, 뭐 G, H 이렇게 기호로 써 줄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집합의 원소와 이 집합의 원소를 대응시키겠다라는 기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집합의 원소와 이 집합의 원소를 대응시키겠다 이런 기호라고. 알겠지? 이해했어? 그죠? 그랬을 때 이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 표현이 X에 했는데 요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하나 지어낸 거야? 조건을 이해했어요? 조건을 내가 지어낸 거야. 알겠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쓰기도 해. FX는 X 더하기 1 이렇게 쓰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렇게 쓰기도 해. X가 X 더하기 1. 이건 어떻게 대응시키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 이 X가 요집합의 원소야. 요집합의. 고집합에다가 이게 1이면 1에다가 1 더해서 2에 대응시켜라 이런 표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해요? 이해하죠? 그래서 또 여기다 1 넣으면 F1이라는 건 2에 대응해라. 1이라는 건 2에 대응해라 이런 기호. 알겠죠? 1이라는 건 2에 대응해라 이런 기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대응이 뭔지 알겠어? 알겠죠? 대응이 뭔지 알겠지? 대응이라는 건 두 집합의 원소를 짝짓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어떤 조건을 걸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얘네 조건을 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조건은 말로 줄 수도 있고 뭘로 줄 수도 있어?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옛날에 배우지 않았을까? 안 배웠을려나? X집합이 X바 이렇게 할까? 말로 줘. X 나라야 나라. 알겠지? 나라고 이 나라의 수도를 대응시켜라 이렇게 말로 줄 수도 있는 거죠. 나라의 수도를 대응시켜라. 알겠어? 아니면 여기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대응시켜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값에다가 그걸 제곱한 거를 대응시켜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어렵지? 아직까지. 그래서 대응이 뭐라고? 두 집합의 원소를 짝짓기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랬을 때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자 X집합의 원소에 대해 Y집합의 원소를 빠짐없이 뭐 없이?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대응에다가 조건을 더 건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X집합의 원소에 Y집합의 원소 내가 집합을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일부러 지금. 알겠죠? X집합의 원소에서 Y집합의 원소에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대응될 때를 알겠죠? 대응될 때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그리고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F에 X에서 Y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어? 기호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함수가 되려면 이 집합의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에 어떻게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대응돼야 된다고. 빠짐없이 꼭 한 개씩. 이해했어?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번 보자. 예를 들어보자고. 자, 이쪽이 1, 2, 3이야. 그럼 요 표시 생략. 알겠지? 그 다음에 이쪽이 A, B, C, D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대응되면 맞죠? 지금 이쪽이 X고 이쪽이 Y야. 이거 함수야 아니야? 여기 정의 들어봐봐. X집합의 원소는 얘가 주어야? 원소는 Y집합의 원소에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대응되래. 빠졌네? 빠졌지? 그래서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떠나보자. X, Y 1, 2, 3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어. 함수야 아니야? 왜 함수 아니지? 한 개씩만 대응하라고 했는데 1, 2 대응해버렸죠. 두 개가 대응했죠?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볼까? 1, 2, 3,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짜란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아니야? 다시 여기 다시 잘 봐. 말 때도 잘 이해해봐. 정 X의 원소는 알겠죠? X의 원소는 Y의 원소에 얘가 주어라고. 얘가 주어. 자, 넌센스 퀴즈 1번. 주어가 영어로 뭐야? 맞추면 160이야. 넌센스라니까 서브젝트는 쓰지 말고 주어. 어? 넌센스 이런 거 잘하면 확 잘해요. 뭐야? 넌센스 픽업 됐어요? 주어. 아직 이해 안 됐어? 뭔가 떨어졌어. 주워. 알겠죠? 이런 거 잘해요. 다시. 그래서 X의 원, 미안하다. 지금 한마디를 하는데 X의 원소는 Y의 원소에 빠짐없이 꼭 한 개씩이라며.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누가? X의 원소가 대응되면 됩니다. Y에. X의 원소가 빠짐없이 꼭 한 개씩. 자, X의 원소라는 건 여기 아니야? 여기의 원소가 여기에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빠진 거 있어 없어? 대응은 다 됐지. 그리고 한 개씩 된 거 맞아 안 맞아? 얘만 한 개 대응하면 되는 거야. Y는 두 개의 하나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 이해했어? 그죠? 그래서 얘도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차이 알겠지? 오케이. 이해했어? 되지? 할 수 있죠. 자, 이렇고. 자, 이랬을 때 이 함수에서 이 집합 두 개의 이름을 붙이는데 얘를 정의역이라 불러. 얘를 정의역. 알겠지? 그럼 얘는 무슨 역이라고 부를까? 얘는 무슨 역? 얘는. 자, 처음 배우니까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내줄 테니까 맞춰봐. 알겠죠? 그러면 네가 맞춰. 맞추면 IQ 140이야. 1번 강변역. 2번 치역. 뭐야? 치역. 그렇죠. 아, 틀렸다. 3번 공역. 뭐야? 공역. 그렇지. 공역이라고 불러? 알겠죠? 재밌지? 알겠죠? 이 집합을 정의역, 이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공역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봐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게 정의역이지? 이게 공역인데 함수는 안 됐어. 그지? 함수는 아니죠? 정의역, 공역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역시 함수는 아니야. 그지? 자, 얘는 정의역이고, 얘는 공역이라고 부르지? 이해했어, 안 했어? 공역이라고 불러. 그랬을 때, 이렇게 대응된 값들 있지? 대응된 값들. 얘만 뭐라 부르냐면 대응된 값들을 치역이라고 불러. 뭐라 그런다고? 치역이라고 부른다고. 대응된 값들만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A, B, C, D 집합은 공역. B, C는 치역이라고 부르겠다고. 이해했어? 안 했어? 됐죠? 그리고 이 대응된 값을 우리는 뭐라 그래? 함수값이라고 해. 함수값. 대응된 값들을 함수값. 1에 대응한 함수값이 B. 2에 대응한 함수값이 C.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여기서 이런 표현. 이 함수가 지금 F잖아. 이 함수가 F지? 그랬을 때 F1은 뭐라 쓰는 거야? F1? 1에 대응한 함수값은 B.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안 그랬지? F2는 뭐라고 쓰면 돼, 그럼? C. F3도 C라고 쓰면 되는 거죠. 예. 그지? 그래서 치역은 뭐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응한 함수값의 집합.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죠? 이거를 멋있게 쓴 게 이거야. 멋있게 쓴 게. X-bar fx. 알겠어? 아니지, 잘못 썼다. I'm sorry. 뭐라고? I'm sorry. fx-bar x는 정의역의 원소. 이렇게. 이 표시 의미하겠어, 이제? 이거 이해하겠어? 이게 조건제시법이지? 내가 배운 조건제시법. 얘가 뭐야? 원소인거지. 얘가 원소인거잖아. 이해 안해? 그런데 여기다가 이 원소가 되기 위한 조건을 걸어준거지. 이해해? 조건 뭐야? 이 X는 정의역의 원소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읽는거 F1 맞지? F1 있는거 F2 F3을 원소로 갖는거라고. 거기서 얘기 보고 있으면 이해해요 안해요? F1, F2, F3을 원소로 갖는 거라고. 이해해요 안해? 이해하지? 이게 원소인 거라고. 이게 맞아 안 맞아? 니네 조건제시법에서 이거 배우지 않았어? X 더하기 Y 바. X는 1, 2, Y는 1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원소로 갖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를 원소로 갖는데 X가 1일 때 Y 1, X가 2일 때 Y 1 해서 2, 3을 원소로 갖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거 배웠지? 아우 속쓰려. 이해했어? 되죠? 됐지? 그럼 F1은 얼마지? F1은? F1은 얼마야? 불러. B. F2는 얼마야? F3은 얼마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써 안 써? 집합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지? 그래서 이게 치역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또 알아야 되는 거. 여기는 내용 다 알아야 되겠지만, 알아야 되지만, 요거 중요해, 요거. 치역 표현법. 이해하냐, 안 하냐? 여기까지 알겠어요? 예, 다시 한번 해보자. 대응이 뭐라고? 두 집합의 원소를 그냥 연결시켜주는 거. 알겠죠? 함수가 뭐라고? X에.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대응될 때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역에서 공역으로의 함수라고 얘기하고,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 얘는 정의역, 얘는 공역. 이해했지? 자, 그랬을 때, 이런 게 뭐라고? 이런 게 함수값. 알겠지? 함수값. 함수값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걸 치역. 이해하지? 대응하는 값을 함수값. 원소로 갖고 있는 걸 치역. 이해했어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얘 다음에 얘 쓰는 게 좋겠지? 순서가? 이해했지? 같이 이렇게 쓸 때 이랬을 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 먼저 쓰고 그 밑에 얘 써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알겠지? 오케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자, 그래서 520번 보자. 520번. 몇 번? 520번.
집합, 집합 X는 1, 2, 3이야. 집합 Y는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다음 주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래. 맞죠? 자, 딱 느낌 오지? 뭔 느낌아? 느낌. 요 X는 어디 원소야? 이 X는? 여기 원소야. 이 Y는? 여기 원소. 이해했어? 이게 지금 조건, 대응을 하기 위한 뭘 걸어준 거야? 조건을 걸어준 거죠. 이해했어요? 그런데 만들어 보면 되네. 이렇게 1, 2, 3 이렇게 하고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1은 어디로 가? 1은 3로, 2 넣으면 2로, 3 넣으면 1로. 맞지? 함수야? 그죠? 함수에 정의가 뭐였죠? 정의역의 원소가 빠짐없이 Y의 원소에 꼭 한 개씩.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 연결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 화살이 하나씩만 나가면 된다고. 그럼 함수야. 눈 시작. 벌써 졸려? 아프면잖아. 아니야? 자, 2번. Y는 X 더하기 2래. 맞지? 그럼 또 해보자. 1, 2, 3. 1, 야, 너무 쉽지 않아? 아직은 쉬워. 1, 2, 3, 4, 5 됐어? 그러면 1 넣으면 얼마? 3. 맞지? 2 넣으면 얼마? 4. 3 넣으면 얼마? 5. 함수야? 함수야 아니야? 맞죠? 함수. 할 수 있겠어?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4번 해볼게. 몇 번? 3번 니네가 하고 4번 해볼게.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1이래. 그럼 또 1, 2, 3.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1 넣으면 얼마? 일로 봐. 1 넣으면 얼마? 그렇지. 1 넣으면 1이죠. 2 넣으면 얼마? 어? 2분의 5니까 얘가 대응할 때가 있어? 없어? 없네? 그래서 얘가 함수가 아닌 거죠. 이해했어요?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21번.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데 얘는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500, 이제, 함수. 아까 1번에, 1번, 2번, 3번. 자, 함수의 그래프. 뭔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알겠지? 이거는 뭐야? 아까 이런 게 있었지?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그래프. 그래프니까 이게 그림 같잖아. 맞죠? 근데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사실 집합이에요, 집합. 그래서 x 이걸 원소로 갖는 거야. x, f(x). 알겠죠? 이거 봐. x는 정의역의 원소. 이해했어? 이게 뭔지 보이지? 이게 뭐야? 근데 옛날에 배웠던 순서쌍이지. 맞아 안 맞아? 맞죠? 이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원래 정확한 정의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 뭐로 나타내지? 좌표 평면에 그림으로 나타내지. 좌표 평면에 그림으로 나타내잖아. 그걸 그래프에 무슨 표현이라고 그래?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정확히는 얘기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그죠? 이해 하나 들어보자. 자, 정역의 원소가 1, 2 이렇게 되어 있고, 공역의 원소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랬을 때, 이 관계식에 의한, 알겠죠? 그래프는 뭐가 되지? 1 넣으면 2니까 1, 2. 이해해? 그 다음에 2 넣으면 2,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1, 2, 2,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했어?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지? 되죠? 그런데 내가 이 정의역의 원소를 이렇게 바꿔버렸어. X가 1부터 2야. 알겠죠? 그 다음에 Y 집합의 원소가 Y가
y는 1부터 4야. 이렇게 바꿔버렸어. 실수로 바꿔버렸지 내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 녀석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함수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인데 앞으로는 그냥 이걸 그래프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 이해하노 안 하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지? 오케이. 이게 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몇 가지를 좀 보자. 알겠죠? 이제부터 내가 그래프로 하는 건 좌표 평면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표현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 정의는 이런데. 알겠지?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너네가 배웠던 무슨 함수, 이거 뭐라고 부르지 옛날에? 1차 함수라고 불렀지? 1차 함수. 1차 함수.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걸? y 수가 없애고. 이거 2차 함수라고 우리가 이미 불렀었잖아. 함수라는 표현을 달아서 했어. 맞지? 네, 함수라는 표현을 달아서 했어. 자, 이런 그림이 있어. 이해하고 만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그림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또 뭐 이렇게 하나 대충 그려보자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그렸어요. 이렇게 있어. 알겠죠? 자, 지금 정의역은 따로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 정의역은 따로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 일단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정의역은 따로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 실수 전체, 공역도 마찬가지인 거고 정의역, 공역을 따로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 기본이 실수 전체인 거야. 알겠죠? 초기 때는 정의역, 공역을 던져주겠지만 뒤에 가면 안 던져준다고. 그러면 정의역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기본이. 그지? 그러면 이게 실제 함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실제 함수가 맞았는지. 그지? 함수의 정의가 뭐였다고? 함수의 정의. 그렇지. 함수 정의는 누가 주어야? 그렇죠. 정의역 원소 가지. 얘가 1번, 2번 두 개를 만족시키면 되죠. 뭐죠? 빠짐없이. 맞아요? 빠짐없이 꼭 한 개씩. 그지? 돌려? 야, 씨. 첫날 소민대로 돌리면 어떡해. 잠 못 잤어, 어제? 어? 왜? 뭐 하느라? 어? 아, 그래. 힘들고 없네. 자,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대응되는 거라며. 빠짐없이 꼭 한 개씩.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는 그래프상에서 이 라인이죠. 여기 있는 값들인 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요 값은, 요 y값은 요 x에 해당하는 값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대응하는 값이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몇 개지? 하나란 얘기네. 이렇게 자르니까 어때? 또 대응하는 값이 있다는 얘기네. 하나란 얘기네. 또 이렇게 자르니까 어때? 대응하는 값이 있단 얘기네? 하나란 얘기네? 이해 안 해? 이건 함수 맞네 그러면? 어느 x에서 잘라도 만나는 점이 하나씩 다 있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그럼 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네? 이렇게 자르면 하나 있네? 이렇게 자르면 이 x에 해당하는 값 하나 있네? 이 x에 대응하는 값 하나 있네? 이 x에 대응하는 값 하나 있지? 이것도 함수 맞네? 그럼 얘는 함수 아니야? 이렇게 잘랐더니 이 x에 대응하는 값이 두 개네?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 1에서 어떻게 간다는 얘기죠? 1로도 가고 2로도 간다 이거 아니야? 그거 함수 아니야? 그렇죠.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이해했어?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 여기는 대응하는 값이 없네? 아니 이게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화살이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빠졌고 얘는 두 개 대응이 있고 함수가 아닌 거지. 그럼 질문. 이거 함수야 아니야? 어? 크게 이거 안 들려. 황교수랑 생각을 해. 함수 아니야? 맞지? 함수 맞지? 아니 이렇게 잘라도 함수야.
이렇게 잘라도 한 점, 이렇게 잘라도 한 점, 이렇게 잘라도 한 점, 이렇게 잘라도 한 점. 이해돼? 한 점에서 만나잖아. 궁금한 거 얘기해봐, 빨리. 지금 뭐 때문에 궁금해? 어? 크게 얘기해. 연장? 그 끊긴 거야, 이렇게. 그래퍼리 끊긴 거. 알겠지? 어. 아, 그 조금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연장했다고 생각했네. 이해했어?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프가 함수 그래프인지 확인하는 방법. 함수 그래프 확인법. 뭐라고 쓰면 되겠어? X축 뭘 그어서? 수선을 그어서, 그죠? 빈 곳, 한 점에서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러면 그게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발견한 거고. 알겠지? X축에 이렇게 수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521번 보세요. 함수 그래프 찾아봐. 그러면. 예린아, 기억은 함수 아니야. 그러죠. 기억 아닌 거죠.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두 개 다 되죠? 빠진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거기가 1이면, 1에서 다 대응하고 있지? y 값에? 맞아, 안 맞아? 이해했죠? 오케이. 니은은 함수네? 디귿은 함수 아니야. 디귿도 함수야. 그냥 x축에 수선 이렇게 거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라고. 이해했어? 리을은 함수 아니야. 아니야? 어, 생각 잘해. 함수 아니야, 리을. 리을도 함수 맞지. 왜냐면, 이거 봐봐. 이게 그림이 아니 이런 축은 안 그려도 되지. 그냥 내가 임의로 그릴게. 맞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잖아. 맞죠? 계속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 이렇게 그면 한 점에서 만나지. 한 점, 여기도 이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 점이 아니지. 이건 뚫려 있는 거잖아. 이해해야 돼. 다 한 점에서 만나지?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지. 계속 한 점에서 만나지? 이해했어요? 그럼 그래도 함수의 그래프인 거지.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오케이. 유형 2번까지만 하고 시작. 좀 힘내. 네. 자, 유형 2번. 그럼 뭐라고 써있어요? 함수 값이라고 써있네. 함수 값. 그죠? 예. 네. 자, 우리가 그 대응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이런 식으로 표현 봤었지. 맞아, 안 맞아? X, 정의역의 원소 X에 대응하는 Y 값은 이 X에다가 1 더해서, 맞지? 뭐 이렇게도 가능하죠. 복잡스럽게 써볼까? 3-2X 더하기, 뭐, 빼기 X제곱. 이렇게도 관계식을 줄 수가 있겠지? 이해해야 돼. 저기 관계식 줬었을 때, 그지? 아, 내가 F1을 구하고 싶어. F1. 그럼 뭐가 되지, 얘는? 2가 되네. 이해하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F2가 됐어. 그러면 3이 되겠지, 여기서는. 그죠? 이거 GX라고 볼까? 그럼 여기서 G1은 뭐가 되지? 3-2-1이니까 0 잃어버리면 되고. 이해해, 안 해? G2지? 그러면 3-4-4 이래 돼서 계산하면 -5 이래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지? 이해해야 돼. 그죠? 그럼 이런 값들이 뭐라고? 이런 값들이 함수값이라고. F1도 1에 대한 함수값의 기본공. 이해했어? 이해되지?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라고. 이해하지? 함수값 모아놓은 게 뭐라고? 아까? 치역. 알겠죠? 함수값 모아놓은 게 치역이라고. 함수값 모아놓은 게 치역. 어떻게 쓴다고? fx 바 x는 정의역의 원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겠지? 기억나지? 이게 원소야, 이게? 알겠죠? 오케이. 이게 대응. 자, 첫 번째. 근데 이 대응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F의 X 더하기 2는, 알겠지? F의 X 더하기 2는 뭐 할까? 뭐 2X 더하기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관계식은? 그러면 이거 1이야? 여기가 X지? 여기가 X지?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 1 넣는 거야. 여기 2 넣으면 여기 2 넣는 거지. 여기 3 넣으면 여기 3 넣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F3이 돼서 2에 1 더하기 1 해서 3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요? X에 2를 넣으면 F 얼마는? 2는 2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5를 얻어내는 거야. 이해했어요? 예? 뭐야? 틀렸어? 어디? F4죠. 나이스. 오, 나이스. 자, 넌센스 하나 더. 재밌지, 넌센스? 재밌어, 하지마. 센스 괜찮지? 나이스. 나이스가 영어. 나이스가 영어로 뭐야? 넌센스야, 넌센스. 나이스, 나이스 이러지 마. 나이스. 나이스가 영어로 뭐야? 어? I'm here. 오, 오, 아니야, 아니, 170, 170 맞췄어. I am here. I am here. 어, 누구 없어요? 나이스! 형 170, 너 시원하지? 맞췄어. 너 이런 거 좀 좋아하는구나. 네. 잘 맞겠네. 넌 싫어하냐, 혹시? 싫어하진 않아. 어, 좋아해야지. 야, 너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여, 안 보여? 그지? 어? 집에서 아빠가 나이스 이게 뭐야? 아빠가 누르고 있는 거라고. 그치? 아빠? 이해했어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거꾸로 한번. 아니 여기서 F5를 구하래. 이해 안 해? F5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값이 뭐면 되지?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X는 얼마면 돼? 그렇죠. 3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3 넣으면 6 더하기 1 해서 7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노? 이해하죠? 알겠죠? 네. 자, 몇 번 풀어볼까? 523번. 자, fx가 2x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x가 0보다 작아. 이번엔 x. 이런 관계식을 준 거네. 맞죠? 그랬을 때 구하라는 게 뭐지? 구하라는 게 f의 루트 3 마이너스 1에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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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의 루트 3 마이너스 2다 이거지. 자, 선생님이 이런 함수를 구간함수라고 불러. 무슨 함수? 구간함수. 왜냐면 0보다 클 때는 너를 따라가래. 이 식에다 대응시키고 0보다 작으면 이 식에다 다르니까 0을 기준으로 식이 다르지. 그래서 구간함수라고 선생님만 이렇게 불러. 알겠지? 구간함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우 중요해. 알겠죠? 아직까지 할만하지? 이해하죠? 그럼 이 식에서 조금 쉬운 거 먼저 해보자. F1은 얼마? 예린이. F1은 여기 들어간 놈이 1이잖아. 자, 여기가 X죠? 여기가 X죠? 여기가 X죠? 이렇게 다 보란 말이야. X가 0보다 클 때는 이 식을 쓰라는 얘기고 0보다 작으면 이 식을 쓰라는 얘기잖아. 들어가는 녀석이 여기를 따르면 두 배라는 얘기고 들어가는 녀석이 0보다 작으면 얘를 따라가요. 그죠? 그럼 들어간 녀석이 둘 중에 누구야? 그걸 위에 거니까 2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세상 좋은 식, 그지? 졸 시간 뭐야? 졸라 쉽다고. 알겠죠? 어. F에 마이너스 3은 뭐가 돼, 그러면? 희찬이.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알겠지? 그러면 이거 구하라니까 뭐부터 파악해야 돼? 얘네들이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해야지. 이해했어?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그렇지.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해? 들어간 거 두 배 하래. 이해하지? 그러니 들어간 거 두 배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얘는 뭐 하래? 그냥 빼래지. 들어간 거 그냥 빼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고 이거 계산해주면 2루트 3에서 루트 3 빼면
루트 3이고 마이너스 2에 2 더하니까 루트 3이 나온다. 이해했어요? 되지? 선생님 가끔 영어 써도 이해해줘. 영어 어차피 잘해서.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25번 한번 해보자. 525번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자, fx는 fx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1에 f의 x-5에. 알겠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대.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크대. 자, 이런 함수를 스승님이 뭐라 부른다고? 이런 함수를? 그렇지. 이런 함수를 구간함수라고 부른다고. 알겠죠? 구간함수. 그래서 요 x가 여기 있네.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고, 이 범위에 있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라 이런 얘기네. 뭐 구하려니 거기? F3, F21 구하려지? 자, F3은 예린아 어디? F3은 어디? 아, 우리 아들 여기 데리고 와서 속였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니랑 똑같은 학년이야. F3 여기 보면 되지? 그렇죠. 얼마? 4네? 그럼 F21은? 여기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뭐야, 그대로 F16이라 쓰면 돼. 이해했어? F16 이해하지? 여기 요 모양에다가 그대로 X를 집어넣어줘야지. F16이잖아. 그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F16은 다시 26 여기에 달하잖아. 그럼 쟤는 다시 얼마? F11.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 다시 11 들어가면 F6. 아직도 여기에 달하지. 그럼 6 들어가면 F1. 맞지? 인제는 여기죠. 그래서 얘는 2. 할만하지? 이해됐어, 예린이? 진짜 돼? RUP? 영어 안 됐잖아, 선생님이. RUP? 이게 뭐야? 상황과. 이해했어? 되지? RUP? 되지? 되지? 알겠죠? 그냥 이해 되냐는 얘기야. 이건 니네가 꿀꿀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지? 됐어요? 오케이. 저거 되지? 넘겨보자. 가우스X가 나왔네. 이거 봐봐. 이것도 하나 풀자. 526번. 자, FX는 EX에서 요런 이상한 기호가 나왔어. 본 적 있어요? 요런 기호?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뭐라 써있냐면, 이 표시는, 하고 써있죠? 이 표시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알겠죠? 크지 않다를 다른 말로 바꿔봐. 이찬아. 크지 않다. 아우, 브라보, 브라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이해했어? 몇 개 써볼게, 선생님이. 이거 봐. 야, 1.5. 이건 얼마야? 얘를,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얘는 얼마? 1이죠, 1. 맞아? 3.1. 희찬이 얼마? 오케이, 뭐라고 잘한다. 마이너스 1.2. 희찬이 얼마? 마이너스 2. 조심. 왜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2는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그럼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얘지. 맞아,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음쓸 때 조심. 조심조심. 먼심먼심. 조심조심. 알겠죠? 근데 이거 안 나와, 요즘에. 가우스X 교육과정에. 알겠죠? 그래서 나오면 잘 안 하는데, 우리 있으니까 그냥 하자. 돼요? 그러면, 이거.
뭐 F에 그랬을 때 루트 7 뭐라고? F에 루트 7 더하기 F에 뭐래? 3 마이너스 루트 7 이거 구하라네. 그러면 F 루트 7부터 해볼까? F 루트 7? F 루트 7 어떻게 돼?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지? 2 루트 7에서 못 빼면 되지? 이렇게 빼면 되잖아, 루트 7. 맞아? 그럼 루트 7 대충 얼마인지 알지? 대충 이 녀석이 2.5식이 5식이잖아. 그럼 걔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2 루트 7 빼기 2 이래 되지. 이해해야 돼요. 알겠노? 알겠죠? 그 다음에 F에 3 마이너스 루트 7. F에 3 마이너스 루트 7은 그러면 2배에 3 마이너스 루트 7에 마이너스에 가우스 3 마이너스 루트 7. 이거를 우리가 가우스하고 있어서 내가 계속 가우스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알겠어? 어? 뭐라고? 이게? 우리 학원이 가우스하고 있어서 가우스라고 부르는 거라고? 뻥이야, 원래 그렇게 불러. 알겠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요거 대충 얼마지? 0. 얼마 얼마지? 그럼 얼마야? 0이네. 0. 얼마 얼마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0 맞지? 그러면 6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7 이 둘이 더하라 있는 거지? 그럼 짜잔 죽고 4 나오겠네. 할만하죠? 할만하죠? 하나만 더 하시면 안 될까? 하나만 더 하자. 유형 3번 너무 쉬워서. 자, 아까 선생님이 이 표시가 뭐라고? 이 표시가? 이 표시, 이 기울기 기울어 쓴 거잖아. 이게 뭐야? X에서 Y로의 함수. 알겠죠? 저 표시가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표시라고. 이해했지? 자, 그랬을 때 얘를 무슨 역? 얘를 무슨 역? 그렇죠. 얘를 정의역. 얘를 무슨 역? 공역. 그죠? 하나 여기 더 있었죠? 치역은 뭐라고? 함수값의 함수값의 집합. 말로 읽으면 치역은 말로 읽으면 뭐라고? 함수값의 집합. 알겠노? 함수값의 집합. 조건제시법으로 어? 함수값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녀석은 원소로 가자. 근데 X는 정의역의 원소여야 돼. 이거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없다, 그지? X값으로 정의역의 원소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이해하노? 안하노? 무슨 말인지 알겠노? 자, 봅시다. 527번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0에서 8까지래지? 조금 생략했는데 괜찮아? 어, 빨리 봐봐. 생략했어. 원래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대. Y는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1에 이때 치역을 구하라지. 뭘 구하라 그런다고? 치역을 구하라 그랬잖아. 치역은 뭐야? 대응하는 y 값들인 거지. 함수 값들인 거지. 그럼 함수 값을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실수 전법으로 나오면 그리면 돼. 니네 이거 그릴 줄 알잖아. 그린 거 배웠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 아니야, 이렇게? 맞아, 맞아. 그죠? 그래 놓고, 정의역은 뭐지? 마이너스 10에서 어디까지? 8까지. 그럼 이때 대응하는 y 값이 있겠지? 이때 대응하는 마이너스 10 넣어봐. 얼마야? 4대 4? 맞죠? 이때 8 넣으면 얼마지? 8 넣으면 2내 2? 아니지. 8 넣으면 마이너스 2죠.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면, 정의역이 요만큼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봐야지.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그러니 y값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럼 치역은 뭐라 쓰면 돼? 치역은? 치역은 y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집합으로 써줘야 돼. 알겠어? 이거 서술형에서 이렇게만 쓰면 선생님이 점수 안 줘. 풀로 세트로 써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할만하죠? 할만하죠? 치역을 구할 때는 저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28번 몇 번? 528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8 더하기 1이네. 이 녀석의 치역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 9네. 맞아? 이때 정의역 구하래지. 정의역의 원소가 아닌 거 구하라네.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정의역의 원소가 아닌 거 구하래. 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봐봐. 사람이 센스가 있으면, 그럼 봐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넣어봐. 얘를 여기다 넣어보면 어떻게 되지? 4 더하기 1이니까 5 나오네? 그냥 정의역의 원소 맞아 안 맞아? 맞죠? 마이너스 1은 넣어봐. 9 나오네? 정의역의 원소 맞지 얘도. 그럼 1 넣어봐. 1 넣으면 마이너스 7이네? 안 나오지? 이건 센스. 이렇게 잡아내는 거 그냥 대입해가지고. 객관식이니까. 알겠어? 그럼 풀로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정의역을 풀로 구해라 그러면. 아니 여기 있는 값들은 이 둘 중에 누구 값이야? Y값. 그래 여기가 Y값이니까 Y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X 구하고 이거 집어넣고 X 구하고 이거 집어넣고 X 구하고 이거 집어넣고 X 구하면 되지. 이해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랬더니 매번 하니까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분의 8은 집어넣는 족족 나오게 해버리면 되죠. 1-Y지. 그럼 X는 1-Y분의 8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이해해야 돼. 그러면 집어넣는 족족 그냥 나와버리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 넣으면 2죠. 이해해? 네, 마이너스 1 넣으면 4잖아. 5 넣으면 마이너스 2지. 이해해? 9 넣으면 마이너스 1. 됐어?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 나 같으면 실전에서는 얘를 쓸 거야 그냥. 알겠어요? 이해하지? 예. 할만하죠? 오케이 꺼주세요. 아 이거.